할아버지 책장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새 기네스 인증서요. 세계 기네스 인증서라고요? 대체 무슨 기록으로 등재된 건가요? 사진으로 국제사진 공모전 세계 최다 수상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인증되었어요. 그 등록되어 있어요. 와우, 사진 공모전 수상 최다 기록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또 카메라를 꺼내들고 소파 위에 올라가는 할아버지. 한 할머니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말도 못하게 고생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대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까? 저기 하얀 조골 입고 검정 치마 입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이야. 여기 토백인데 40년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딱 해줬겠어. 소문의 할머니를 찾아 헤매던 그때 여기 저분이신 것 같은데요? 저 멀리 밭에 누군가 보이는데요.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 보아니 소문의 그 할머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다는 걸까? 일단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할머니 곁으로 누군가 다가옵니다. 거기 신고 이쪽 신고 세우네. 땅 파.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을 계속하는데요. 아, 그 깊이 파야지. 개 꾼적꾼적이 파네. 시계 파고. 계속되는 지시와 명령. 대체 할아버지의 정체는 뭘까? 그런데 할머니를 지켜보다 말고 어딘가로 향하는 것 싶더니 할아버지가 바가지에 물을 담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실 물을 건네려나 했더니 본인이 마시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난데없이 남의 얼굴에 물을 뿜다니요. 할아버지한테 잘못 찍혔어. 한번 찍히면 끝장을 본다니까. 놀랍게도 부부라는 두 사람 잘못 찍혀서 고생 중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번에도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할머니가 까치발을 들고 서는데요. 할머니를 일으키기는커녕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요리조리 각도를 바꿔가면서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예. 누구세요? 우리 MBN 현장 총대사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아버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사진 찍고 있어요. 아, 사진이요? 예. 이래 봐도 내가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다? 사진에 푹 빠진 할아버지의 못 말리는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마을을 걷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발견한 듯한 할아버지. 좋네요. 좋아요? 네. 대체 뭘 그리 유심히 보는 걸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카메라를 꺼내들고 남의 밭으로 돌진하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시무시무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시네. 아, 달려! 생각 말아봐야 하는데 고개를 돌려 어떡해요. 아이고, 안 들려. 생각 어쩌느라고 고개를 돌리냐. 생각을 거꾸로 심으라고 고개를 돌리냐. 맞아.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마구 쏟아지는 원성. 여기 한번 찾아보시오. 아저씨가 생강을 심어 내가 찍을게. 어째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닌 듯한데요. 귀찮은 게 저 약 주는 사람과 섰는 사람 찍어요. 단호한 거절에 할아버진 결국 자리를 옮깁니다. 아, 이것도 동의하게요. 아, 사진 찍을래 말고 지게 갖고 와서 집다발이나 질문하면 차도.
힘들어 죽겠구만. 뭐 일어난 거 사진 찍어. 진따발은 안 짊어다주고. 좀 천천히 걸어가세요. 나보고 천천히 가라고? 예. 지금 벽방도 빨리빨리하고 밥 먹으려는데? 너무 빨리 가니까 사진을 못 찍었네요. 아, 밥한테 찍으면 걸려. 밥병 때라요. 너무 힘들어요. 걸리적거리 갖고. 걸리적거리 힘드세요. 예. 할아버지의 사진이 민폐 아닌 민폐라는 이웃들. 그래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각도를 바꿔서 다시 시도해보는데요. 하지만 이웃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이쯤에서 전략을 수정하기로 한 것일까.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두리번 두리번 다른 타겟을 물색 중인 듯한데요. 아이 저기서 고양이 있다. 이번엔 고양이가 딱 걸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나 싶더니 아예 바닥에 엎드려서 구도를 잡는데요. 아우 지금 날 찍는군요. 예. 예. 대 좋는 자. 선생님, 예.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래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요. 아 각도요? 예. 잔소리 안 하는 고양이 모델 덕분에 촬영에 푹 빠진 할아버지. 아이고 저 뒤에 오토바이가 오는데. 이리와 가지 말고. 오토바이가 오는지 가는지 할아버지는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냥 모델의 촬영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됐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벽면 가득한 사진들. 하지만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 네, 이렇게 커튼 뒤에 숨겨놓으셨어요? 햇빛 쬐면 퇴색되니까 커튼을 쳐놔야 돼요. 아... 기껏 벽에 걸어놓고도 빛에 바랄까 커튼까지 쳐진 걸 보니 보통 아끼는 사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랑문 이 모습인데. 아니 여기도 사진이 있네요 선생님. 예. 하여튼 걸대가 없으니까 여기다 다 천시해 놨어요. 걸대가 없으셔서. 예. 다음에 또 사진 주면 제가 들고 서 있어야 하려나요. 들고 서 있으셔야 돼요. 알고 보니 40년 경력의 사진가라는 할아버지. 안정적이면서도 독특한 구도부터 다채로우면서도 화려한 색감까지 딱 봐도 예사로운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의 눈에 또 하나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아니 메달들은 또 대체 뭔가요? 사진 출품에서 수상한 그 메달이에요. 아니 이 많은 걸 다 수상하셨다고요? 예.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종 공모전에서 상이라는 상은 모조리 휩쓸다시피 했다는 할아버지. 대체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은 걸까? 내친 김에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늘 안에 다 셀 수 있을까요? 71개국에 3,215번 수상했어요. 그 제가 참 상 많이 탔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할아버지 책장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계 기네스 인증서요. 세계 기네스 인증서라고요? 대체 무슨 기록으로 등재된 건가요? 사진으로 국제사진 공모전 세계 최다 수상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인증되었어요. 그 등록되어 있어요. 와우, 사진 공모전 수상 최다 기록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또 카메라를 꺼내들고 소파 위에 올라가는 할아버지. 하하, 정리한 김에 촬영을 할 참인가 보군요. 그런데 그때... 이게 무슨 난리야?
어디서 이걸 또 다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또 사진 찍으려고? 아유 발디딜 데가 없네 발디딜 데가 없어. 그런데 이 상의 숫자만큼이나 아내는 할 말이 많다고 하네요. 다 이게 다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죠 이게 다. 한 2억 3천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30년 동안에. 예. 2억 3천이요? 예, 사진 보내는 데만. 첫째 그 사진 인화비, 두 번 출품료, 세 번째는 국제 택배비 이 세 가지 형식 2억 한 3천 들어갔어요. 예, 자기 혼자 버는 돈 평생 30년 평생을 아마 여기다 이렇게 다 쏟았을 거예요. 쏟았어요. 왜냐하면 집에다가 10원도 안 주니까. 이분은 흐뭇하고 즐거웠지만 저는 아 이렇게 할 때 이만한 돈을 투자해갖고 그 돈을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자 됐을 텐데. 한바탕 상패 전시를 끝내고 다시 치운 부부. 이제 집안 청소에 나섰습니다. 사진 액자도 매일같이 닦아준다고 하네요. 사진이 집에 이렇게 많은데 집구석이 많이 있어 뭐래. 가족사진 한 장이 없는 집이 우리 집인데. 가족사진 한 장이 우리 찍어줘봤어? 많이 찍어줬잖아. 언제 많이 찍어줘. 가 찾아봐 우리 집 식구 가족사진 있긴 한가. 없지. 가족의 일상을 담은 사진보다 공모전 출품을 위해 찍은 사진이 더 많은 상황. 특히 아내는 40년 동안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할아버지의 전속 모델을 해왔다는 겁니다. 맨 자기 혼자 찍어서 자기 혼자 찍고 우리 가족 사진 한 장이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돼? 계속되는 아내의 핀잔에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슬금슬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이쪽 좀 돌아서세요. 안 보니까. 또 시작됐나 보네요. 막 쓰는 장면. 아, 진짜 참 맛있겠네. 요파이 좀 밥 먹어야 돼. 틈만 났다 하면 안팎을 가리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할아버지. 아 귀찮으니까 이제 그만 찍어. 아이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촬영에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라는 할머니. 아내의 성화에 그만 포기하나 했더니 웬걸 작은 카메라로 바꿔듭니다. 아이 또 하네. 아까 찍었잖아. 이거는 필름이 안 넣으니까 딕하니까 톤이 안 들어가게 막 찍자고. 아, 이제 그만 찍고 밥 먹읍시다. 내 전속 모델이니까. 아 전속 모델? 이민태 씨가 모델료 한 번이라도 줘봤소? 모델료 얼마나 줬어 나? 그래갖고 그런 게 전속 모델이요? 아무리 부부가이지만 전 모델료도 안 줘가면서 모델을 쓰면서 전속료라니. 냉장 여는 거. 네. 아 찍을 걸 찍어야지 이걸 왜 찍습니까? 근데 싫다시면서도 포즈는 계속 잡아주시네요. 어머님은 또 다 해주시네요. 어떡해요. 귀찮지. 정말 귀찮지. 요새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거나 작품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도 지금 찍고 있으니까. 맛있는 저녁 한상이 차려지고 제 아무리 사진광 할아버지라도 식사할 땐 카메라를 놓으시나 보네요. 그런데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카메라를 손에 드는 할아버지. 밥 먹다 말고 또 무슨 일일까?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구도를 잡는데요. 밥 먹다가 미쳤구만. 미쳤어. 미쳐. 밥 먹다가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응? 밥 좀 맛있게 먹읍시다. 그만하고. 수고해요. 밥 먹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나오냐. 밭에 소모되었다고 그러냐? 먹고 밭에 이거 끄집어내. 갈치도 갔구만. 아유, 아버님 아쉬우시겠어요. 예. 아유, 밥 못 먹겠네. 안 넘어가는 게 하도 앞에서 사진 찍어. 저 좋은 장미 있으면 바로 찍어야지. 그때 카메라 챙기고 먹으면 늦으니까. 그날 밤 할아버지가 씻으실 모양인데요. 네, 됐어요. 와, 나 조격시켜 주려고 쇼크라 무슨 할아버지 저기 언니 발 종일 귀찮게 한 것이 미안해서일까요? 할아버지가 아내를 위한 조격 마사지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특별 서비스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아내. 그런데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린가요? 어디서 나는 소린가 했더니 카메라 타이머를 설정해서 사진을 찍고 있었단 말인가요? 나왔어. 예, 이게. 이게 주제가 크게 나와야 돼요. 지씨 평생 이렇게 해줘 본 일이 없는데 어쩐 일로. 어쩐 일로?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진 찍으려고 했습니다. 못 알려주시오. 돈이 지금 망 사먹어. 없으면 못 사먹어. 오늘은 됐네. 빵 안 사 먹어도. 옥신각신해도 두 분 사이가 참 좋아 보입니다. 할아버지 하루 일과는 사진 정리로 마무리가 된다는데요. 익숙한 솜씨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아니 이런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세요? 촬영한 메모리 카드에 나온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고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고. 할아버진 어쩌다가 사진의 세계에 푹 빠지게 된 걸까? 198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1980년도에 진피를 담아서 안식과들 입에 넣어준 장면을 저 1등을 해가지고 칼라 TV 타면서부터 열심히 했어요. 난생 처음 사진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면서 사진 찍기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는 할아버지. 원래 직업이 사진 작가세요? 아니에요. 국민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예. 처음엔 그저 학생들이 예뻐서 찍기 시작한 사진이 취미를 넘어 삶이 됐고 결국 사진을 위해서 교단까지 떠나게 됐다는데요. 고사할라, 사진 찍을라 그게 보통 아니고 또 나 혼자 교사 생활을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게 못 나오죠. 안식과 현직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비전없이 나왔죠. 할아버지에게 사진은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다는데 할아버지는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 찍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겨울 잘 지내셨어요? 예. 들어갑시다. 잘 지내시고요. 예. 예. 들어갑시다. 네. 예. 예. 어떻게 오늘 선생님을 찾아오시게 되셨어요? 이밀태 선생님 그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에 제가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서 우리 임 작가님 좀 뵙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찾아왔다는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보여줄 것이 있다는 할아버지. 대체 뭘까 했더니 아니 지금 금고를 여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예 카메라 보관함이에요. 예, 뒤에 있는 카메라 니콘 아, 같은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니콘 F2AS라고 예, 예. 그래요. 여기 카메라가 1980년도 이거 보면 80이라고 써 있어요.
잠깐만 좀 봐도 예. 될까요? 예, 괜찮아요. 예. 조심하세요. 봄을 이루니까. 네. 예, 각시고도 안 바꿔요. 네. 제가 소중하게 다루면서 예. 좀 구경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봄을 2호가 있는데 구경 시켜드릴까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노트예요. 아니, 이 낡은 노트가 봄을 2호요? 대체 뭐길래요? 촬영 장소를 월별로 아, 예, 예. 만들었어요. 예. 이것만 가지고 가면 전국 어디로 가나 다 촬영할 수 있어요. 그건 뭘 찍을 것인가, 그건 아, 어디가 예. 있는가, 뭐뭘 준비할 것인가, 어느 때가 제일 적긴가 하고. 촬영 명소는 물론 촬영에 좋은 날짜며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해뒀습니다. 예. 이 노트가 한 30년 되었어요. 30년? 예. 요. 그 30년 촬영한 그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사진 인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은 이렇게 함께 나눌 때 더 큰 보람으로 돌아오지요. 그날 오후 카메라부터 방석까지 온갖 짐을 챙겨들고 할아버지가 길을 나섭니다. 한참 걸어 도착한 곳은 인근의 산인데요. 점점 더 깊은 산 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잠시 후 걸음을 멈추고 검은 천 하나를 꺼내듭니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 막을 쳐야 돼요. 막이요? 예, 사람 있으면 새가 안 오니까 이거 막을 쳐가지고 그 뒤로 숨어서 찍어야 돼요. 나뭇가지에 천을 단단히 묶어서 커튼처럼 늘어뜨리는데요. 새를 찍을 때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이랍니다. 바로 이 비밀 봉지에 그 비법이 있다는데요. 그건 뭐예요? 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새가 고기에 그럼 넣어놔야 한다고. 또 하나 저 참기름 그걸 여기다 쳐놓으면 냄새가 참 좋죠. 새들 빨리 온다고. 아, 진짜요? 예. 지금부터는 인내심과의 싸움. 기다리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답니다. 새사진 찍다 보면 좋은 장면 막 찍으면 언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재미있어요. 좋아요. 검은 천 뒤에 몸을 숨긴 채 뷰파인더만 주시하는 할아버지. 자연은 예측을 불허하기에 더욱 매력적인 촬영 대상이라는군요. 조용히 조용히. 새 소리 나니까. 네? 새가 오고 있어요. 새가 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 아세요? 소리가 나니까요. 그런데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때를 놓칠 새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무수한 기다림을 거쳐 새를 찍어왔다는 할아버지. 맨눈으론 포착하기 힘든 순간을 기가 막히게 담아낸 할아버지의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의 인내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새를 기다리길 한참 땅거미가 내려앉고서야 산을 내려온 할아버지가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어두울 때까지 사진을 찍으셔요? 한 장면에서 좋은 장면에서 카메라 담기 위해서는 기다려봐야죠. 어둠이 짙어진 다음에야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 이 어두운데 왜 그런 인재서 와요 정말? 미안해. 미안한 게 아니라 항상 어둡기 전에 들어오라고 했잖아. 했을 때. 혹시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그 산 어디 갔다 쓰러져갖고 너는 어떻게 하려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 전화 꺼졌구나. 아니, 어머님 왜 이렇게 걱정하셨어요? 아, 옛날에 막 저렇게 열심히 그냥 잠도 안 자고 밤중까지 저렇게 사진 찍으러 다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힘든 상황을 지금 겪어서 아,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또 올까 봐, 재발할까 봐 지금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거죠. 종일 끼니도 놓친 채 고생했을 할아버지를 위해 푸짐한 저녁상을 준비한 할머니. 다음부터 절대 일찍 오셔. 오지 말고. 그래라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니까. 미우나 고우나 할아버지 걱정을 해주는 건 할머니뿐입니다. 다음 날 곱게 차려입고 외출에 나서는 두 사람. 오랜만에 외출에 들떠보이는 할머니. 이제 보니 함께 사진을 찍으러 왔나 보네요. 오시니까 어머님 어떠셔요? 이쁘셔요? 예, 사진 없이 예뻐요. 다행이야, 눈 나쁜 것이. 사진 없이 예쁘고 넘지기 아까워요. 네. 오늘만큼은 작품을 위해서가 아닌 할머니를 위한 사진을 찍고 싶다는 할아버지. 이런 걸로 영정사진 해야 돼. 그래, 영정사진 하면 좋아. 차려두고 찍어있는 그런 영정사진은 별로 요즘 매력이 없어. 아, 이렇게 꽃 속에서 환히 웃는 사진을 영정 잘 보관해 두시오. 우리 그 영정 사진도 써먹을 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찍어줄게요. 여기 딱 걸고. 늘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렌즈 앞에 서자니 여간 쑥스러운 게 아닌데요. 김치.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이 사진으로 남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찍으려고 해요. 천국에 가서 사진 찍을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싶고. 찰나를 영혼으로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왔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행복한 나날 또한 영원히 계속되길 기원합니다.